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 엑치브릿지 모든 지체들이 2020년 2월의 첫 주일 하나님께 나와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힘으로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하게 하시고 이 세상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찬양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주의 바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의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뒤덮고 있는 전염병의 혼돈 가운데에서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성전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을 바라보며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였던 불순종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저희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참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는 주께 부르짖으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리라 하셨던 주님, 신종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이 되고 14만 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닥쳐올 경제적 위기가 더 큰 걱정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로지 참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신종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이 전염병이 속히 끝나게 하셔서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선거가 끝났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진들의 기도와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이 나라가 이제는 분열과 갈등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언론과 온 사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서서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양보와 타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0년 전 이곳에 동안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한 지 8주가 되었습니다. 비록 성도님들 반가운 얼굴을 직접 뵐 수는 없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오순절 성령 강림 50일 작정 예배를 통하여 저희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가 더 많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속히 아버지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께 맡겨진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가정에도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참여하는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이 직접 갚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고난 가운데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궁금할 뿐 아니라 주님 전에서 예배드림을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전염병과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얼만큼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잊혀졌던 가족과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세상 속에 맡겨 두었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함께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속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 앞에 저희들이 함께 동참하며 주님의 사역의 파트너로 세워짐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예물이 쓰여질
닥치는 곳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물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그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자녀들과 그 건강과 삶을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누리는 기쁨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릴 수 없는 눈물의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오며 드릴 수 있는 물질과 귀한 믿음의 부요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과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기간이 결코 헛된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지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의 좌우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하시죠.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함께 나누셨어요? 예, 여러분의 입술의 그 선포가 그 삶 속에 삶으로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올 달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와 또 우리가 새벽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획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그날 될 때까지 또 기다림으로 기도함으로 사모함으로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 전사님들이 다 촬영을 해서 영상으로 띄웠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살펴봐 주시고 함께 더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순절 성령강림 50일 작정예배 중입니다. 매일 저녁에 여러분과 방송을 통해서 함께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함께 참여하면서 이 부활의 기쁨 이 기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정말 성령 강림을 통해 그 간절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살았던 새로운 역사의 삶을 우리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지체들 중에는 다 퇴원했고 한 명만 지금 입원 중에 있는데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계속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의 집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밭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사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초기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교회는 날로 날로 부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교회의 위기와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가 오기 시작했고 교회 크고 작은 문제들이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교회는 영적으로 잘 분별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그리고 그 어려움이 올 때마다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어려움 중에 하나인 이 재물과 헌금에 대한 문제가 초기 교회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4장 말씀 마지막에는 바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바나바와 그리고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재물을 바쳤지만 그 재물 때문에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교회 공동체와 또 이 사건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크게 두려움을 주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더욱더 순수해졌고 복음성은 더욱더 공고해졌고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숙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 앞에 민감하면서 순종하였던 초기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헌금과 재물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삶 가운데 그들이 물질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에 대한 의식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 헌금 그리고 재물에 대한 생각들의 영적인 지혜를 우리가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자, 초기 교회가 가졌던 재물과 헌금에 대한 그들의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 그들에게 있어서 헌금은 신앙 고백의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속에는, 이 믿음 속에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섭리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아 죽임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과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탕자에 비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탕자는 자기 지분을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허랑방탕하여 다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결국은 빈손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녀의 지위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것의 권한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탕자는 달라지는 겁니다. 전에는 자기가 아무런 의식 없이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것을 다 탕진하고 감히 품꾼의 하나로만 써달라고 해서 들어왔던 이 아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이제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것을 자기에게 주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을 쓰기 위한다는 그 생각과 의식을 갖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은총이라는 그런 귀한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장신대 설교학 교수인 최준봉 교수님은 기독교적 무소유인 탈소유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탈소유라고 하는 것은 즉 소유물이 없음보다 현재 소유물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비롯한 모든 것을 새롭게 얻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맡겨주셨다는 것, 바로 이 청지기의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모두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줍니까? 이 소유는 내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반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숨기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소유라는 의식을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소유가 자기 마음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초기 교회에서의 재물과 헌금은 그 소유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가 아니라 탈소유, 즉 나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주님의 뜻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물과 우리의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 것,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담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초대교회처럼 나를 향한 주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초기 교회는 헌금에 대한 것을 은혜의 응답으로 보았습니다. 33절 34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은혜가 충만할 때입니다. 초기 교회의 재물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드림의 결과였습니다. 은혜는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즉 영원히 멸망할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가치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송함의 피를 흘려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을 때 터져나오는 감사와 감격이 바로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찾았네. 이 찬양과 감사와 헌신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사실, 즉 복음을 증거할 때에
자신의 죄악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과 헌금은 바로 은혜의 문제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아주 심하게 싸웠습니다. 서로가 다른 성격 때문에 신혼 초부터 티격태격하며 살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살다가 어느 날 그들이 마음의 감정들이 폭발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이 나가라고, 우리 헤어지자고, 당신 집을 나가라고. 옛날에는 여자들이 많이 나갔는데 요즘은 남자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모입니다. 남자도 화가 나서 당신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나도 오래전부터 얘기하고 싶었다고 자기의 감정의 말을 쏟아대며 가방을 주섬주섬하고 중요한 것을 챙겨서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그 빈자리, 막상 떠나고 나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함께 헤쳐오면서 그래도 서로 의지가 되고 함께했던 지난 날들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감정이 약간 가라앉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허전한 마음을 달리고 있는데 그 남편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온 것입니다. 당신 왜 들어왔냐고, 왜 나가지 않고 들어왔냐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역정을 내니까 남편이 얘기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두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러 왔다고. 그게 뭐냐고, 그걸 빨리 갖고 나가라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당신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나가서 생각하면서 돌아볼 때 자기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자기 아내라는 것을 깨닫고 그동안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을 함께 표현하면서 이 부부는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는 곳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헌신과 드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소유가 하나님 것임을 믿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유는 은혜의 선물임을 믿고 드렸습니다. 재물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물을 팔아서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구원과 자기의 소망이 바로 자기에게 가장 귀한 재물보다도 더 소중하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아는 감사와 헌신이 성품과 인격 가운데 그리고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먼저 삶 속에서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바나바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았던 요셉처럼 존귀하고 복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중심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신보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드릴 때 사도행전 11장 21절 교회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느라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로 드린 바나바는 영적으로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재물을 드린 바나바는 자기의 삶을 드릴 뿐 아니라 초대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게 되었고 결국 선교사로 자기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멸망할 이 죄인을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는 감격하게 됩니다. 바로 이 은혜를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그 어떤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여 자기가 가진 이 세상의 자랑거리인 이 가말리엘 문화라는 학문의 세계에서 뛰어난 것도
그리고 많은 돈도 로마의 시민권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운 사람,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그는 드림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헌금에 대한 것을 영적인 문제로 보았습니다. 사실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할 때 거짓말한 것은 윤리와 도덕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단순히 물질의 문제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재물과 헌금에 대한 이 관점은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행위이면서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5장 3절 4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래도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합니다. 구절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장사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초대 교회에서는 재물과 헌금에 대한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람들에게 속이는 것이 속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서 바로 사단의 마음이 가득하여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도전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시편 5편 6절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결코 우리에게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거짓으로 사단이 초기 교회에 침투하여서 혼란과 이간질과 거짓을 만들어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의 순수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의 드림이 단순히 재물이나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중심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으로 하나님께 드리다가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성도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두려움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것을 많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물질의 욕심과 탐욕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사단의 종노릇 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들을 찔렀도다. 돈의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의 역량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던 것입니다. 재물과 헌금에 관하여 그 소유에 대한 문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물질이 주인이 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질 따라 움직이며 물질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따라서 사람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물질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다 투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물질이 우리를 얼마나 부패하고 그리고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물질과 하나님께 드림은 바로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영성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갈 때 축복의 시작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박해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를 겪게 하심으로 진정 아름다운 교회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들의 삶을 통해 바로 오늘 한국의 교회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주제가 되었던 학자이자 군인인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1919년 파리에서 개최된 평화회담 때에 아랍 대표들과의 중재 역할을 맡는 특별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아랍 대표들을 위해서 프랑스의 최고 호텔에 방을 예약하고 프랑스의 유명한 명소를 다 관광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리귀한 사막지방에서 온 중동 대표들은 너무나 신기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목욕탕의 꼭지였습니다. 이것만 틀면 어디선가 물이 쏟아지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회담이 끝날 쯤 로렌스는 바로 호텔 직원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랍 대표들이 지금 목욕탕을 뜯고 있습니다. 로렌스는 아랍 대표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물보다 이 목욕탕이 필요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이 목욕탕을 두고 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로렌스는 결국 이 목욕탕에 물을 공급하는 연결된 파이프가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나서야 진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요 그리고 우리의 주관자 되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아들까지 주시는 그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치 없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고백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복되게 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수의 근원, 모든 것의 공급원이 되는 생수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보여주셨던 바로 그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큰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면서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함께 사모하며 매일 저녁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의 귀한 고백 속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크고 놀라운 일을 잘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만나면 불평과 원망하는 저희들, 그러나 우리의 가장 귀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대 속에 주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담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3차 번향에 메르스 때 우리 다 같이 그 시편 91편을 우리가 선포를 했거든요. 우리 다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시편 91편 말씀을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막을 보시면서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포하며 기도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를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박해 앞에서 그리고 물질의 문제 앞에서 본질을 잃지 않고 성령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며 믿음의 본질을 찾아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했던 초대교회처럼, 그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